지난번에 적당하다라는 단어 세 개를 배우면서 비수러 형용사라는 품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헌난, 헌위 이렇게 쓰이지 않는 형용사를 비수러 형용사라고 하지요. 난과 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에 해당하는데 명사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할 때 이거 난, 이건 위 그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수로로 쓰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수식하는데 쓰이는 거지요. 난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할 때는 이거 난더, 이건 위더 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문어체로 男人, 女人, 男子, 女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고요. 문맥에 따라서 男生, 男孩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男, 女 하나로 명사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男的, 男人 여자와 남자에 대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 你能舒服吗? 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 내가 만약에 어떤 남자랑 저기서 시시덕거리고 있으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냐? 만약 당신이 마음이 편하면 그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한다. 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 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 我要是跟一个男的在那儿起腻，你能舒服吗？那你要舒服就说明你不爱我。 아주 슬픈 예문이지요. 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 설령 이 세상에 남자라고는 너 한 명 남는다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 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 哪怕这个世界上只剩下你一个男的，我也不会跟你在一起的。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 너 머리를 나귀발에 채인 거 아니냐? 미쳤냐? 그런 뜻이죠. 중국어에서 말은 좋은 거고요. 나귀는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한 여자를 우리 오빠 있는데 보내서 오빠랑 같이 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你脑袋被驴踢了吧？怎么能把一个女的送到我哥那儿，跟我哥一起住啊？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他不好的王八蛋。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잘해주지만 돈이 없는 빈 털터리를 고를 것인가? 아니면 돈은 많지만 그에게 잘 못해주는 나쁜 놈을 고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对一个女人来说，是选择一个对她好但是没有钱的穷光蛋，还是选择一个有钱但是对她不好的王八蛋？